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아저씨가 잡아옵니까? 네? 이 치수가 사이즈가 딱 맞네. 저번에 키로 8만 팔았습니다. 이 정도 좀 이어놔야 되는데. 예, 오래 다 먹힙니까? 오늘 다 먹을 텐데. 예, 우리 이 오래면 이어놓기. 왜냐면 장 먹을 지금 가야 갔다 와야 되겠어요. 그럼 돈만 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. 돈을 안 주면 안 되겠다. 딸 올라왔어요. 오늘은 볼락이 담는 거. 볼락이 젓갈. 볼락 젓갈요? 네, 볼락 젓갈 담는 거 하겠습니다. 통영에서 이거 참 잘 해드셨네. 통영은 볼락이 젓갈, 볼락김치가 최고예요. 볼락이 젓갈이, 볼락이가 더 인기가 있는 거. 볼락이는 내장을 안 빼요. 딴 생선은 내장을 다 제거를 하는데 볼락이는 내장을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다 볼락이 내장채로 먹어요. 구이도 볼락이 내장은 정말 맛있거든요. 큰 거는. 그래서 볼락이가 더 인기가 있고 맛있는 거예요. 이제 언제 물에 좀 한번 씻어서 건져가지고. 옛날에는 이 가나는 것도 소금이 몇 킬로고 몇 그램이고 없이 눈대중으로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니 눈과 손에 익숙한 음식이에요. 얼마큼 되는지 대강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? 대강 보니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느낌. 뭐 이 정도 되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. 그래서 그냥 살짝 네, 이 단지 여기 얄미 단지네. 여기 좀 옥 단지도 하나 있잖아. 여기. 이를 꼭꼭 다져야 돼요. 그래야 이 공간이 우리 긴장할 때도 꼭꼭 다지잖아요. 누르잖아요.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. 그러고 나서 소금으로. 예, 소금으로 소금을. 위에 다시. 그래야 이 겨울에 왜 하나 하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시가 없잖아요. 그래서 겨울 이리 다 겨울 음식이에요. 이게 됐어. 이 등나무 먼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하니까 먼지 이런 거 방해하기 위해서 이리 다 덮어요. 아, 종이나 이런 거? 그냥 옛날에는 창호지 덮었겠죠. 근데 옛날에는 창호지로 많이 사용했죠. 치킨타월 그냥 간단하게 있으니까. 키친타월 아니에요? 아, 키친타월. 아, 자꾸 헷갈리네. 나 치킨타월이랬어요. 가끔씩 그래. 괜찮네. 면이 돼서 괜찮아. 아니,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남겨? 그 한 15일 정도. 이런 끝인가요? 예예. 예. 이런 끝이에요? 끝이 15일 후에 네. 20일 후에 다시 양념해서 다시 해야 돼. 그럼 15일 뒤에 다시 또 봐야 되나요? 예, 예. 다시 봐야 돼. 왜냐면 시장에 파는 게 간만 많이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보면 올레기다 소금을 그냥 부어 그냥 그래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건져가지고 양념해서 하니까 짜고 맛이 있거든요. 이 전통으로 이 볼레기 젓갈을 하면 이리 간을 하면 볼레기에서 물도 나오 볼레기에서 물이 나오거든요. 그럼 그걸 버려야 돼.
버리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 물에다가 양념을 해서 하니까 짜서 못 먹어. 양념을 다시 해야 돼. 15일 후에 얘하고 또 만나야 돼.